자, 다시 만들어 왔고요. 김치찜 국물이랑 면수랑 케첩을 좀 넣고 졸여 왔습니다. 과연 이게 아마 제가 그때 만들었던 레시피 그대로거든요. 먹어볼게요. 헐. 이거야. 너무 맛있는데? 치즈랑 먹어볼게요. 와, 케첩을 넣으니까 갑자기 풍미가 확 살아났어. 새콤하고. 너무 맛있다. 그리고 내년 디즈니 인턴십 모집 요강이 다시 떴어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그래서 가야 되는데, 진짜 솔직히 제가 갈수 있다고 확신은 못 하겠거든요. 손이 좀더 괜찮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 연습을 더 해야 돼요. This is like another level of pasta. This is so freaking good. This kimchi and brie cheese, pork. Is this pork belly? Whatever. The soft pork, because my mom steamed it so well with that torso. This is not kebab. This is like masterpiece. 오랜만에 혼자 막 했더니 땀이 막 나네요. 살쪄서 땀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 피자치즈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아니, 나만 맛있나? 누구 먹여주고 싶다. 약간 객관적으로 진짜 나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 맛있는 건지 궁금해. 아이고, 힘들어. 사고펄 여깄다. 봐봐, 이게 사고펄이야. 이거 비즈 같이 생겼어. 신기하지? 비비탄 초가라지? 그니까. 이거를 끓이면 냉장고에 있거든? 이거 지금 며칠 돼가지고 완전 커졌어. 곤약이네, 곤약. 약간 그 작은 버전 타피오카 펄 같아. 10분 삶아야 돼. 내가 재료 소개를 해줄게. 아, 지금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데 뭐 하는 짓인지. 나도 어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뭐야 될줄 알았어. 이거 딱 맛있어. 이거 알지? 중간에 취소했었어. 그 나카드 코코. 그 후르츠에 있는 코코넛 있잖아. 나 커피 마셨는데 잠이 도착해. 알았어. 코코넛 밀크. 우와. 연유. 이거 알지? 그 뷔페 같은 데서 주는 맛있는 맛. 그리고 이따 우유를 엄청 넣으면 돼. 나도 커피 줄게. 아, 나 지금 커피 내릴 힘도 없으니까 드립커피 내려놓은 거 먹어 그냥. 아우, 힘들어. 뒤지건데. 객관적으로 모자이크를 해줘. 너 또 흰청 모자이크 더 소화할 거야. 지금 이 대사는 홍콩 여행 장면 나 심심한데 얘는 영화 보지도 않고 이것만 샀대요. 수돗물에서 꺼내온 스티로폼 아니야? 됐어. 아이고! 육카라도 참았지. 응. 줄게. 이거 집으면 네 손가락 같아. 나중에 치면 자르면 되잖아, 손가락. 치노 이거? 거의 4시간 숙성해야 되는데. 응. 왜? 집이면 우리 집에 갈까? 아, 저 다 먹고 가야 돼. 안 돼. 나 저거 실수로 너무 많이 만들어서 4일 동안 사고 지옥에 갇혀서 나 혼자 다 먹었어. 두 통을. 계속 줘야 돼? 아, 안 들어올게. 저거라 했어. 홍이 시키자. 쟤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자장에 붙어있는 애한테 뭘 말해. 짠. 예보 믿고. 오,
우와. 예쁘지? 헐. 내 거는? 어? 너 거는 야, 왜 이렇게 예뻐? 예쁘지? 나도. 넌 네가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아 근데 나 이거 어제 얼마 안 걸릴 줄 알고 10시쯤에 시작했거든? 예보미가 뭐라고 이렇게 그니까 나 만들면서 그 생각했나 어제 2시까지 했어 야, 이거 우리 지금 예보미 때문에 만나봤는데 예보미 이것도... 오지도 않았어 이 괘씸한 에이. 거 야 이거 진짜 예쁘지? 너도 만들어줘? 어 아, 우리 귀찮아. 커플 너도 조개해줘? 코수염 걸스로 3개 만들자 만든 거 다 보여줘 여기 소개해줘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든 비즈 스트랩인데 원래는 볼체인에 이니셜만 넣으려 했는데 깔맞춤 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도전했는데 이거를 다 채웠거든?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고 근데 테이프가 풀려서 와르르 다 쓰러진 거야 30분 동안 만들었는데 새벽 1시 반에 그래서 진짜 순간 벌어서 이러고 있다가 누워가지고 비즈가 저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진 거야 근데 왜 V야? B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아 원래 예본 B였는데 어제 B가 왜 없어? 없어 아니 B가 없어 B만 없어 어떡해? 어제 내가 하나 만들었 거실 구석 어딘가에 떨어져서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V로 했어 B가 뭐, 매놈 같잖아 얘는 제가 만든 헷파리가 개이쁘다 그치? 완전 바닥 컨셉 진짜 이렇게 물 넣으니까 수영하는 것 같아 키링 달다가 뒤질 뻔했어요 아 이거는 나도 빨리 와서 만들고 싶다 만들어 와서 짜 이거 너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느려? 얘 왜 이렇게 비즈 조금이다 얘는 좀 얘 처음에 만든 거야 예쁘지? 이거 처음 만든 거 진짜 잘 만들었어 얘도 진짜 예뻐 군바 근데 이렇게 많이 받으면 뭐해? 유튜브 해야지 안녕하세요 응? 올리고쌤이 왜 10분 동안 덮어놓은 아유 이 지각생 어서오세요 뭐야 너 아 여기 이거? 왜 이렇게 늘었어 조용히 들어 들어 조용히 해 저번에 너네 왔을 때도 이렇게 등장했잖아 야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다 좋아하네 다 좋아해 이제 알았어 지금 우리 둘 다 안 하던 짓을 해서 평소보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사고펄 미리 끓여놨어 아 진짜? 지금 만들자 일로와 그냥 물어 뜯어 그냥 아, 내가 어제 이거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오,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내가 가지려다가 감사합니다 우리 전에 한 번만 더 보자 이거 너무 예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너 이름 봐봐 왜? B가 없어서 얘 뭐 B가 없어서 B로 했어 약간 부러운 느낌 근데 박선영이 베놈 같대 반지 나는데? 예쁨 비만 연... 예쁘다 혜자 고마워 다 만들어놓고 에어팟 케이스에 껴서 쓸게 그래 잘 이거 들고 뭐? 다녀 귀엽다 내가 할게 불안해 왜? 나 손이 너무 불안해서 소리로 자르고 있어 이거? 이거 귀엽지 않아? 클로버도 되게 귀엽다 그거 푸바오 좋아하는 친구한테 안에 푸바오 파츠 넣어주게 어. 귀여울 것 같지 않아? 나는? 너는 팀. 넌 네가 만들러 온다며. 왜 나도 내가 자꾸 나도 선물 좀 해줘. 직무를 강요하는 게 좀 어이가 없네. 이렇게 뻔뻔해. 얘 틀만 만들고 7, 9, 7일 하루 걸리거든. 그래서 틀만 만들고 떠났어. 어쩔 수 없이. 근데 같이 만드는데 한 명만 안 주면 좀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아, 너가 와서 만들으라고 나 힘들어 안고 다 썬 거 아니야? 다 다음 단계는 뭐야? 나도 썰어볼래 그 뭘 또 썰어봐 다 조사버리게 네가 조, 아니 더 조사도 돼 오늘 바깥생활 안 해서 이런 것도 즐겁나 봐 내가 칼질하는 거 이거 뭐하고 살았어? 나? 응, 맨날 독서실 갔는데? 맨날 고민 이걸 도쓰고 있고 엄청 끊겼어
자, 여기다 만듭시다. 얘도 썰어줘. 아, 씨, 왜 이렇게 썰게 많아? 네, 이제 그만 썰어도 되고. 아니야, 썰어야 돼. 알았어. 되게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나 열심히 썰었어. 어, 잘했어. 이거 어떻게 썰어? 그냥 이런 식으로 조사줘야 돼. 돌아가 오라고 어떻게 드릴까요? 당돌한 얼음이요? 당돌한 얼음이요? 꼬꼬넛도. 어? 뭐야? 현지인인 줄? 발음이 잘... 베트남 아니었어 방금? 우와 우와 이거 연유 진짜 개 많이 넣어. 진짜 징그럽다 그지? 아니? 너 표정 뭐야? 진짜 짜증나게 하는 칭찬포도 칭찬포도 때렸어. 이미 없어. 이미 연계야. 저 왜 없는지 알아? 왜? 너 인성 터져서. 이거는 나타드 코코입니다. 네? 나도 보여줘. 코코팜에 들어있는 거야? 맞아. 맞나? 그 후르츠에 들어있는 코코넛 알지? 짠. 오. 쏟아져요. 뭐야? 키즈 유튜버. 키즈 유튜버라기엔 너무 무미건조. 좀 케이리 언니처럼 아저씨 같은데? 쏟아져요. 두더지 잡는 시골 아저씨 같은 느낌. 예랑이 점심. 안녕하세요, 애기님들. 오늘 예랑이 점심은 망고 사과예요. 망고 사과. 근데 그 예랑이. 근데 이게 지금 하얀색이라서 망고를 약간 갈아서 넣어야지 노란색이 되거든? 그럼 얘를 조사해볼까? 아니, 손으로 못해. 이거 조금 넣어야 되는데. 깨달라, 가자. 아무튼. 너나 먹어, 그거. 아니, 이게 아예 진짜. 아, 새하얀. 나 한번 먹어볼래, 코코넛. 나도 이거 궁금해. 진짜 느끼해가지고. 나 궁금해. 나 느끼한 거 좋아해. 그래? 아, 진짜 코코넛 그거 맛이구나. 그치? 맛있어? 아, 그냥 딱 코코넛 고소한데? 맛이 나. 어, 완전 고소하고 맛있다. 테랑이 점심. 블렌더에 좀 갈아줄게요. PD가 너무 그냥 갈면 안 갈리니까 우유를 조금 넣고. 우유는 협찬인가요? 아니요, 저희 아빠가 샀어요. 쿠팡에서. 아, 쿠팡에서 365일 순수한 목장 우유. 네. 연락주세요. 네. Last Christmas. 피디야 얼른 퓨레를 찍어줘. Fuck my best friend. 가족이 버전으로 불러. 아. This year I'm fucking your dad. 가족이 이렇게 불러? Fucking your cousin. 이제 구독자 8,000명 떨어지겠다. 그리고 테랑이 점심. 이상하다 이거. 진짜 오라버탄 봤네. 오야 진짜 그 색깔이 터졌지. 틱톡 영상에. 너 뭐야? 뽀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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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애기님들 토하시겠어요. 멀미 나서. 아, 내 구독자 이름 애기님들 아니야. 없어. 너 구독자들 이름 뭐야? 없어. 호랑이야? 왜 호랑이에요? 그냥 희고니까. 호랑이로 하자. 뭐가 없어. 자, 이렇게 넣어서 이따가 먹읍시다. 와. 근데 진짜. 근데 숙성 시킬수록 맛있어? 어. 아 진짜? 더 요거트처럼 되고 뭔가 털도 약간 꾸덕해져? 그 짜요 짜요. 근데 이미 얘는 섞인. 한번 맛보겠습니다. 땅깨처럼. 얘는 땅깨예요. 먹어. 우린 누가 따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야? 망고 사고. 누구부터 먹을래? 저요. 맛있는데? 어, 이게 맹물인 거야? 숙성하면 맛이 아예 달라져 이거랑.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나도 아, 집에 나 혼자 있으면 저런 거 절대 안 만들 텐데. 혜진이 와서 만드네. 보통 혼자 만들지 않지. 혜지의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야. 스물대 망고 사고. 저희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부른 거예요. 이 도마도 찍어주세요. 지금도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혜지도. 혜지야 나 이거 커피 마셔도 돼? 어 마셔. 나 커피 좀. 죽을 것 같아. 내가 커피, 쌀국수. 딴 거 또 뭐였어? 이디야 커피, 맘스터 치코. 그러면 신전 로제를 먹자.
섬 안에 있는 섬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라고? 호텔에 음식물 그럼 그 안에서 파는 음식만 먹을 수 있어? 어. 다른 음식을 못 가져. 근데 모르고 우리가 과일을 너무 많이 산 거야. 망고 막 2kg씩 사고. 근데 그걸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 이거 다 먹고 들어가래. 근데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먹는 척하고 가슴에다가 과일 졸라 먹고 아닌 척 하고 2kg였다며 야 뭐 짱 에피소드 같지 않아? 한쪽에만 넣어서 이상할까봐 왜? 계속 이러고 이러고 가는데 걸어갈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 다 들어가서 그걸 열었는데 너무 따뜻해서 즙이 됐어. 가슴이 따뜻하잖아. 야, 호텔 직원들이 셋다 되게 글래머러스한 여자들이야. 글래머러스한 이거 너무 크다. 이상한데? 데큰데? 이거 입어서 배에다가 이렇게 임신한 것처럼 했어? 개웃겨. 먹었어? 먹었어. 맛있었어. 야 후숙됐겠다. 그니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더 달달해졌다 말고. 가슴에 힘이 나요. 우리 별 짓거리 다 했네. 아니야 그래도? 왜 이렇게 지져 공야. 밖에서 다 짖는 소리 나서 TV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찍지 궁금해. 근데 뭔지 알 거야. 우리 고딩 때면 이제 7, 8년 전이야. 미치겠어. 나도 나 지금 수능 보내들이 공우라는 사실에 너무 충격과 정신병 걸렸어 그 사실 듣고. 나 솔직히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나 30살 돼도 그냥 애 새끼처럼 살 것 같아. 그치 30살이면 몇 년 뒤인데 몇 년 동안 또 코 후비적하고 있다가 30살 되겠지. 나 30살. 아니 30살도 닌텐도 팝업 스토어 가고. 그냥 나이는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겠어. 옛날에는 되게 멋있는 커리어 우먼 이런 거 생각해. 아니, 나도 이러고 있다가 우리 언니 보니까 그냥 애 새끼 같으시고 언니 나이면 이제 주변에서 막 결혼을 해. 결혼식 갈 때마다 느끼한 옷 입고 가서 진짜 꿀봉 싫어. 느끼한 옷이래. 개운게 알 것 같지. 어. 사회적 지위를 위한 격식 차린 옷. 느끼한 옷 하나 사야 되는데 느끼한 옷. 때 느끼한 옷이 없어가지고 입고 갔어? 발레코 입고 갔어? 다리에 리본 달고 머리 이렇게 쪼여서 리본 했지? 아, 그렇게 요즘 MZ답다고 좋아서 뽑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에어팟 끼고 봤어. 트렌디하다. 에어팟 신겨야 면접 질문이 잘 떠오릅니다. 진짜 광인 같다. 한번 열어볼게. 그 노래는 이거 다 뿌듯해. 어, 그냥. 우후! 주식풀 먹을 사람. 저요. 어, 자두 맛이네. 자두 맛있는데. 그냥 모두 진짜 맛있어. 그니까. 어제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저번에 먹었는데. 배떡이 원래 제일 맛있는데. 치즈가 너무 길어. 아, 개맛있다. 김밥도 좀 매워. 진짜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친구 만난다고 얘기 안 했어. 너 시험 언제지? 2월 말. 얼마 안 남았네? 아 무서워가 나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지금. 진짜 떨리겠다. 하지만 그 정신병은 수험생이 떼낼 수 없는 부분 같아. 맞아. 내가 너 시험 잘 보라고 티린의 문구도 저걸로 쓴 거야. 꿈을 이루라고. 읽지도 않았니? 메이크 드림이야. 혜진이는 지금 너무 많이 와서 눈치 보여. 안 보잖아. 너 얼마나 자주 왔는데? 난 최근에 그래도 안 왔어. 한 2주 전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은 왔어 진짜. 우리 집에서 진저꺼 캠프도 하고 진짜 김범인데? 하숙범이야. 축하해 선영아. 네. 면접 일정부터 말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맞아. 아 내가 벌써 한 번 속인 거 두 번 못 속이겠어. 아니 어디서 썰 같은 거 봤는데 친구 둘이 얘기하다가 친구 한 명이 다른 애한테 너네 엄마도 맥질이셔? 이랬대. 근데
그걸 들은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길길이 날뛰고 사과하라고 난리쳤다는 거야. 네? 근데 엄마도 맵찔이셔? 라는 게 약간 예의 없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맵찔이님이셔? 이래야지. 아니 내 기분 나빠? 약간 애매하지 않아? 근데 길길이 날뛸 정도는 아니잖아. 아 근데 나는 이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냥 내 친한 친구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싫어하는 애면 길길이 날뛸 것 같아. 너무 엔지스러워. 어. 나 내 어머니한테 맵지. 말하는 필터에서도 다르지. 니네 엄마 맵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길길이 날뛰었겠지. 그거 아니야? 니네 엄마 맵찔이셔? 이렇게 했으면 안 날뛰었지. 맞아 그거는 약간 말투나 사람에 따라 다른 거 애매하지. 내 어머님이 방탄소년단 좋아하셔서 우리 엄마 아미야 이랬는데 희미가 오 이러면서 괜찮으셔? 왜? 아미를 암 우리 엄마 아미야 그랬는데 내 애들이 엄마 아미라고 하니까 옆에서 다 우는데 희미가 혼자 잘못 듣고 심각해서 근데 이거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들을만하네. 야 식물인간 이후로 최고다. 왜? 아니 식물인간 됐는데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됐어. 외할머니 교회 분. 야채인간. 아 맞아. 아 이건 길길이 날뛰어야 돼. 아 진짜 할머니니까 봐줘야 돼. 아 미친 거 아니야 야채인간. 야채인간이니까 좀 귀엽던데. 건강할 것 같아. 건강할 것 같아. 우리 완전 정갈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재능을 찾았어요. 너무 잘했어. 야, 얘 그래서 거의 10분 만에 다 한 거 그러니까. 아니야? 야, 너 약간 큐브 천재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이름 뭐냐? 워터 게임 진짜... 천재. 이대로 액자에 아쉽다. 넣어서 보관하고 싶다. 내 인생 최대 업적이에요. 자, 지금 숙성시킨 사포퍼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고입니다. 짜잔. 약간 꾸덕해졌어. 그러네. 오 역시 숙성이 중요해요. 야 완전 망고 주얼리 밀키트야. 우와 징그러워. 먹지마. 짠. 해적새 같다. 습참이다. 맛이 어때요? 맛있네. 요거트 맛이다. 국밥집인가요? 네. 언니 나 망한 게 그거 디즈니 다시 했잖아. 원래는 성적 평균만 내라 했었거든? 근데 나 학점 개 났단 말이야. 학점 3.14거든? 난... 3점만 넘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영문 성적 증명서를 내라는 거야. 내 지금까지 학점 A 몇 개 받고 이런 게 다 뜨는 거야. 근데 나 F 개 많이 받았거든? F? F 3개 있단 말이야 나. F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지 않을까? 당연히? F가 그렇게 많으면? This is F. 당연히 This is F지. It's me. I'm tossed.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려고 해야지 어떡해. 그게 말이야 방구야.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날인데 은지가 집 앞으로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야 어플로 찍으면 이제 벽 킨다고 사람들이 몇 초에 벽 킵니다 이런다.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쌀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언년 만에 만났지? 뭐라고? 5년 만에 만났냐? 이제 천명 되지 않냐? 천명 넘었지. 진짜? 그럼 이제 구독자 명 정해주는 거 아니야? 대체 추천 좀. 피고니까 피고와 호고. 아 재미없어. 야 이런 거 원래 구독자들이 약간 영상에 나온 그런 걸로 추천해서 알려줘야 돼. 아니 지금 구독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회수도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5년 만이라고? 난 1년 만에 만나.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봐. 맛있어? 응.
맛있겠는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기 라페스타인데 무서워. 왕자의 도시가 되었어. 약간 코닝시티 같아 지금. 어 인정. 에스컬레이터 흘리는 거. 근데 그 와중에 연대가 아직 있긴 한데 진짜 거의 허물어져 가기 직전이야. 너가 말하는 펌킨?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레몬도 맛있고. 야, 저 피스터 초코파이 저것도 진짜 맛있어. 뭐 이거. 피아노도 맛있고. 바나나도 맛있고. 아니, 너 그거 우리 옛날에 찍었던 사진 있어? 저희는 옛날 포즈랑 똑같이 인생 네컷을 찍을 건데, 와, 나 화장을 속눈썹 붙였어. 어, 스모키가 다 있어. 약간 이 비니에 빠져 있었어, 이 안에. 여보세요? 너무 작은데? 야, 이거 너무 작은데? 야, 이거 어떡해? 아니 3, 2, 1도 아니고 1, 2, 3은 뭐야? 두 번째 뭐야? 꼽았지? No! 야 이거 망했어. 아 나 개 힘들어 지금 피로회자 하는 거 같아. 어 야 꾸밀 수 있어. 야, 야 이거 뭐야? 야 눈 감기 직전으로 나옴. 하트 그려 하트. 야 너 미대 맞냐? 야 야 14, 12초 남았어. 너 지금 스티커라도 붙여. 아 러브하다. 아, 빨리 못했어. 어, 너 여기 들고 있는 척 해봐. 아 핸드폰 좀 빨리. 지독하다 지독해. 나 잘못 죽인 거. 1일 파일을 시켰어요. 어때요? 대단하죠? 야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그러다가 싸운 적 없어? 아 싸운 적 많지. 요새 싸우면은 서로 양보를 하잖아. 양보를 하고 배려의 싸움이잖아? 결혼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전기세 더 나오지 않아? 네. 전기충전기 자체가 전기세가 더 들지 않긴 해. 문제야 냉장고도 한 3시간씩 껐다가 켜봐. 시원한데 약간 미지근한지 때쯤에 다시 켜면 되잖아. 싸울 일은 없어. 큰일로. 그랬으면
인스타에 남편사진 다 지웠겠지. 큰일로 싸웠으면. 내가 돈을 가져? 그래. 유리컵 줄게. 나도 그거 진짜 쓰지? 100원 내고 좀 비쌌어. 나는 수강할 건 14장인가 봐. 귀여워. 귀엽지? 근데 그거 개 이쁜데? 은지가 저 필라밍고 갖고 싶다 해서. 나 튀붓한 거. 나도 필라밍고 갖고 싶어. 야, 그냥 따라서 마셔. 여기다 안에 해서 딱 하면 개 이쁜데. 잘 써. 잘 쓸게. 집에 가서 인증샷 보내라. 근데 나중에 나 100만 유튜버 되면 그 유물급이니까 잘 간직해, 알았지? 안녕. 팔이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사람 아니야? 하고 싶은데? 좋아, 저거 잼 거. 감사합니다. 거의 주문인데 이거? 차오리. 와. 야. 야. 빨리 보고 싶다. 그치? 나도 여기를 오다니 드디어 겨우 왔어 진짜. 아, 좀 더 텐션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아. 먼저 미피에다가 얘를 씌워줬어요. 아우 넌 뭐야 진짜 똥꼬. 똥꼬 집착견아. 도대체 왜 여기 모서리. 네 무릎 모서리 여기 딱 이렇게만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우와 예쁘다. 우리가 작년에 만든 리스 바구니. 근데 우리 작년에 만든 거 리스 있잖아 큰 거. 너 참여하고 싶은 거야? 눈곱은 주렁주렁 달고 와가지고. 그거다. 연결하면은 반짝거리면서 이게 나오거든요. 진짜 예쁜데. 매일 거금 주고 샀던 사람들이 이거 보고 미친 것 같다고 할 것 같아. 너무 뭐가 많아서. 얘를 먼저 해야지. 열심히 사포질을 하는 엄마 잘 되고 있나요? 예스! 아 깜짝이야. 아 저 깼잖아 깜짝 놀래서. 왜 갑자기 급발진하세요 아줌마. 사장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왜요? 시간에는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러게 제가 농땡이 피우지 말고 하랬잖아요. 뻔뻔스러워. 식당만 주시면. 김치랑 먹는 게 꽤 맛있어. 막장 여기도 있네. 해적받는 맛있어? 엄마
4만원 추가입니다. 연어랑 광어 둘 다 너무 느끼해. 등갈비찜 좋아. 다 먹어, 다 안 먹어. 태안이도 연어 좋아해? 아니 이거는 달라. 이거 여기다 먹어봐. 육회 같아, 육회. 근데 검은사만 하네. 근데 그날 사람 되게 많을 때랑 다르다고. 들잖아. 그러니까. 너는 된장에다 만드는 거면 시장에 파는 쌈. 다른 이제 양념을 더 세게 하나 보자. 그래. 공이야. 공이야? 그럼 쟤는 기한 누가 해줘? 지금 1점이야. 왜냐면 빵꾸가 나. 보장상태 때문에 지금 이게 난리 쳤어 지금. 맛있어도 원래 그 맛이 아닐걸? 왜? 그다음 찢어졌어? 구멍 났어. 물 안.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와 맛있겠다. 기름이 너무 많은데? 기름. 이게 됐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또? 이거 되게 맛있어. 빵. 이거 겨자. 그러니까 그 안에 싸서 이제. 알았어. 이거. 뭔데 이 고기? 소고기야? 이거 냄새난다. 육수 냄새난다고 네가 막 그랬잖아. 이거 샌드위치를 먹으면 맛있대. 서브웨이. 서브웨이 완전 고급 버전 서브웨이 같아. 대박문. 와우. 대박 맛있겠다. 먹어봐. 살짝. 너무 이들이 대짜 시키면 좀 남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남았잖아. 비쌌어. 맛있다. 우리 어차피 두 끼밖에 안 먹으니까 두 끼는 먹겠다. 라면도 끓여 먹. 물에 안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까? 훨씬 맛있었겠지. 물이 한번 씻겨진 거잖아 말하자면. 아 아까 얼마나 열받던데 진짜. 나도. 문 좀 열어주면 안 돼? 엄마도 해봐. 좋아해. 엄청 빨라. 뛰는 거 봐. 엄청 깊어. 눈 엄청 많이 왔어. 뭐해? 던지면 먹을라 그래. 받아서. 맛있냐? 얘는 신나면 계속 두 발로 쓴다? 이거 봐. 누나 만든 거. 야! 너 죽었어. 이
허벅지까지 쳤어 눈이. 어머. 뭐야? 눈 잡을러. 아지 말했지. 갑자기 사냥개 됐어 눈 오니까. 야. 어? 왜 이래? 너무 좋아? 왜 그래?